심각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얼굴 갑자기 훅 늦지 마요. 네. 맞죠? 네. 목소리는 알아서 클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네. 솔직해!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는 목소리가 크고 액션도 크고요. 아 그래? 네. 좋아. 아 좋아. 좀 커요. 좋습니다. 성웅씨가 신. 신? 어디 신씨야? 영원 신씨야. 네. 나이가 어떻게 돼야 돼? 지금 45. 열무새? 네. 도끼띠? 네. 예전 못한 일이야. 그러니까요. 멀리서 오셨다는데 안 봐드리고 보내면 서운하죠. 감사합니다. 39이 지나면서 40이 지나면서 41이 들어오면서 언니한테 어떤 나의 뭐라 해야 되지? 수가 사나워요. 사나웠었어. 응? 그리고 여기 있어서도 언니도 일부 종사 못하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신줄을 포기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무당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재미삼아 다니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가끔씩 언니도 기륭화복에 있어서 우리 같은 쪽에 무시를 할 수가 없고 또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많아. 언니가 흘러서 눈물이 아니라 언니 스스로도 가슴에서 내가 잘 참고 오고 모진 세월 겪었고 언니가 3, 4년, 4, 5년 그렇게 안에는 내가 뭔지 모르게 있어서도 나도 집안의 가정에 불화가 들어와야 되고 수가 살아야 되고 뭔가 깨져야 돼. 돈이 깨지든 사람이 깨지든 깨져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래서 거기 스스로가 언니가 가슴에 상처가 내가 봤을 때는 어떤 게 많이 치유돼 보이지는 않아. 응? 그걸 그냥 우리가 사람이 여기 뭐 겉으로만 나는 외상의 상처가 아니라 그거야 바르고 휘두를 바르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본인 스스로가 울먹울먹 내 눈에는 우리 할머니 주시네 울먹울먹 거린다라는 게 얘기가 나와. 그래서 본인도 또 이혼했어요? 네. 언제? 패스로 지금 3년차. 3년차? 네. 그래서 3, 4년, 4년. 39부터 시작된 거예요. 불화, 어떤 부딪치, 네. 뭐 그때부터 이혼해야지가 아니라 네. 서서히 들어오던 게 40, 41, 44살 되기 전에. 많이 싸웠어요. 부딪침에 있어서도 그게 불화가 있어서 잦은 것과 같이도 또 결국엔 그냥 그래 두 손을 든 거야. 든 거야. 만세를 불러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가정에 불화가 들어오기를 시작을 하면서 뭐 잘했다 안했다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잘했어. 또한 혹시 같이 볼 분 없어요? 남자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혼을 했었어도 있어요. 아, 정말 능력들도 좋다. 네. 오래 만난 같지는 않아. 네, 한 지금 만난 지 한 10개월? 그치. 오래 만나서 해를 넘겨서 막 1, 2년 이렇게 보이진 않고 이제 조금 알아가는 도중에 하나 그리고 조금 서로가 서로한테 그냥 조심하고 있는 단계 중에 하나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속에서 많이 언니가 불안한 게 좀 많이 들어와. 부족하고 자격지심 갖지 마세요. 어? 절대적으로. 얼굴은 절대적으로 안 그래 보여. 되게 막 누가 보면 막 까져갖고 이거 괜찮아요. 많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막 그렇게 보이고 막 근데 아니야. 속으로 그러질 못하는 사람이니까 거칠어도 내가 어? 나의 어떤 이 스트레스 끼 이런 거를 부리려고 나름대로는 눈에 들라고 이뻐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만의 멋으로 그냥 나만의 스트레스 내가 그냥 부리고 누리고 다니는 거야. 그래봤자 얼마나 누리고 부리고 다녔냐라고 얘기가 나와. 응? 그러니 언니 속이 속과 겉과 변사가 있어 다른 게 아니고 나쁜 사람이 아니고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속과 겉이 틀려. 속은 천상 여자예요. 응?
여자 여자야. 누가 그 여자 여자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겉으로는 또 미안한 것도 있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러저런 많은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언니 스스로도 주섬주섬하는 이런 음들이 인연줄에서까지도 뻗쳐진다고 라고 합니다. 응? 그리고 아직 치유가 상처되지 아까 그 얘기지 그래서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구나. 네. 다 안 됐어. 네, 안 됐어요. 그렇지만 그건 그거고 만나지는 사람을 치유하고 싶어서 이 사람 만나는 게 아니야. 응? 네. 아직까진 완전하게 둘이서 그 러블리 러블리 러블러브야. 근데 완전하게 죽을 만큼 사랑해서 그것까진 아닙니다. 그냥 만나지고 좋고 또 그냥 정말 둘 다요? 어 정말 그렇게 만나지는데 어떻게 보면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의 러브는 언니가 조금 더 한 발 앞섰어. 아. 챙기는 거 걱정하는 거 어? 이런 거 좀 그렇습니다. 자 팔자에 놀지는 못해요. 응? 팔자에 놀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손이 부어야 돼, 언니도. 발이 부어야 돼, 땡땡. 서 있든, 응? 뭐 내가 부산을 떨어서 내가 움직이든. 여자들이 할 수 있는 뭐, 뭐라 해야 되지? 어, 뭐, 제주, 뭐, 예술, 이런 거는 조금 더. 무관해. 응? 몸으로 해야 돼. 네 맞아요. 성격상. 응. 또 설거지를 안 해놓고 자면 자다가도 뒤가 구려. 아싸란 성격이란 뜻이야. 근데 네. 그게 예민함이야 안 예민한 것 같은데. 어. 성격이야. 네. 그죠? 네. 그래서 남한테 민폐를 주고 살아가고 싶지도 않고 남한테 욕 들어먹고 싶지도 않고 워낙 그 깔끔하고 워낙 그렇게 딱딱딱딱 해야 되는 속에서 네.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어. 아. 왜냐하면 너무 바르게 자란 거는 너무 곱게 자란 가지는 금방요. 그 얘기는 언니가 어떤 상처에 지금부터 이제 혼자 살아가셔야 되잖아. 네. 상처에 또 내가 세상을 부딪혔을 때 이 남자가 짝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 않는 거야. 네. 짝은 아니야. 그러면 이것도 아픔을 겪을 거예요. 휘청거릴까봐. 네. 점점 숨을까봐. 점점 아플까봐. 내가 내 가시에 내가 나한테 찔릴까봐 그만하라고. 이 얘기는 너무 반듯하게. 너무 딱딱딱 이렇게 가지만. 허물도 좀 보여. 진상도 좀 보여. 아. 나의 네. 나태함도 좀 보여. 흐트러짐도 보여. 보이긴 보이고 살아가. 근데 보여놓고도 또 다시 수습을 하려고 하고 그게 자꾸 생각이 나고 내가 자꾸 이렇게 어깨를 움츠린다는 얘기가 나와. 응? 근데 한숨 쉬지 말고 네. 지금 나도 한숨이 나와. 네. 이동이 있었어야 돼요. 뭐 일적으로 아니면 둘 다 터도 작년이든 올해든 네. 이동이 있었어야 돼요. 지금 남친이 남친이 안산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본인도 여기 살아요? 저는 네, 쌀 때문에 그래 쌀 때문에. 저는 이천 살고요. 그래 여기 사냐고. 이천 살고? 저기 쌀. 네 맞아요. 저기 살아요? 그 남친이 지금 이제 일 때문에 안산을 갔는데 거기 이제. 집을 얻었어요. 원룸을. 거기 명의를 제 이름으로 했거든요. 신용상으로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지? 네. 이동이 있었어야 된 문서가. 그래서 거기 명의가 또 제 앞으로 돼 있어요. 그렇구나. 네. 이동이 있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터드. 그래서 거기에 내가 이동을 하던 문서 쪽으로도. 그럼 지금 여기에서 누가 왔다 갔다 그러는 거야, 저기까지? 제. 괜찮다. 자, 신여성으로 사세요. 네. 멋있다. 예쁘게 연애하시고 네. 운전만 조심하셔. 차 사고 수가 있어. 한번 났어요? 응. 차 사고 수가 있어. 근데 오라미 네. 또 들었어. 아 그래요? 응. 아,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완벽한 것 같은데도 되게 덤벙대. 아 예 네, 맞아요. 네. 시간에 쫓긴다 이거야.
그리고 지금은 기운이 이게 좀 들뜨는 기운이에요. 그래도 과거는 잊으셨으면 좋겠어. 아, 과거. 과거는 다 잊어. 날려. 네. 머릿속에서. 지금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라 출발선에서 새로이 시작한다고 가시고. 네. 또한 내가 지금 가면서 내가 용기가 아, 나의 인생에 시발점이 돼가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한 사람을 가지고 나서 목숨을 걸지 마. 한 사람을 가지고 나서 저 사람일 거라고 하지 마. 조금은 비어도 의심을 하라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게 조금 원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떼어야 되는 사람이야. 바빠야 돼. 저기에서 저 뭐 안산인지 뭐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연애에도 두 발로 떼어야 되고 일도 두 발로 몸으로 해야 되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응? 장사했었으면 잘했겠다. 그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어. 근데 시기가 자꾸 이제 조금씩 옷장사는 하지 마요. 저 음식이라든가 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든가 뭐 호프집 같은 거? 아니 호프집은 싫고요. 좀 제가 커피숍을 한 3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 때문에 거기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된 건데 그쪽 물 쪽으로 다시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팔자리로 가려는 거. 말리고 싶다. 아 진짜요? 그러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디서 할 건데? 아직 뭐 위치는 딱히 정해놓진 않았어요. 근데 이천에서 하지 마요. 아 이천에서는. 근데 솔직히 저는 이천을 좀 뜨고 싶거든요. 이천에서 하지 마. 네. 이동 수 있어. 네. 내년적으로 나오면 뭘 시작을 하실 거야? 네. 상반기는 아니고 뭔가 생각을 하고 놀 순 없어요. 네. 그러니 잔 일이라도 하셔. 하시고 분명히 할 거야. 하지 말래도. 네. 무당이 너 안 돼 망해. 이래도 할 거야. 언니가 은근고집이 있어. 네. 그 내가 한번 가야 된다면 네. 저게 똥인지도 보이는데도 가. 일단. 네. 좀 그런 편이에요. 그럼 우리 무모함이라 그래요. 네. 아무튼 내가 상반기 쪽으로 가니까 그때 가서 나는 경기도 쪽으로 올라오셨으면 좋겠고, 저기도 경기도지만 거기보다 조금 서울 쪽으로, 이게 서울 쪽으로 넘어오는 그쪽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공장지대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산업단지라든가, 뭔가 그렇게 있는 쪽으로 들어가셔서, 뭐, 호프가 됐든, 뭐, 예를 들면 뭐 소주가 됐든, 뭐, 맑은 물이 됐든, 우리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렇게 가서 좀 팔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작은 카페 겸겸이, 완전 오리지널 카페가 아니라, 응? 겸겸으로 해서 라이브 바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겸겸으로 해갖고 사실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낮에는 커피를 팔고 저녁에 술을 파는 그래서 겸겸으로 밥은 팔지 말고 네. 겸겸으로 해서 내가 직장인들 왔다 갔다 하든 아니면 뭐 어떤 뭐,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렇든 근데 좀 동을 잘 보고 그때 시점에서 가셨으면 좋겠고 음력으로 6월으로 본인이 뭔가 분명히 움직이고 털을 알아보러 다닐 거다. 그래서 이어지는 게 9월이야. 준비를 해서 그러니 그때 내가 이 시작하고 나서 무당한테 물어보지 말고 시작하기 전에 이 터가 맞나요 저쪽 말 동서남북의 기룡화복을 보고 그 터에 어디 지역에 나랑 궁합이 맞는지 그걸 보고 문간이 얼루가 났는지 현관이 그것도 좀 보시고 인테리어 색상이 어떤 게 좋은지도 그때 가서 다시 본인이 진짜 움직이려고 하실 때 음력 9월이 아니라 양력 9월이요. 아마 그때는 뭐 추석 세고 뭐 이렇게 뭔가 시작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가셨으면 좋겠어. 돈이 꽉 쥐고 있는 스타일인데 가끔 돈이 나도 모르게 훅 하고 나가는 사람이다. 그러니 잘 막으셨으면 좋겠어. 응? 그리고 이랬든 저랬든 간에 나름대로는 아픔이 있었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다는 아니고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있는 거 까먹지 않으시려면 누구 돈 빌려주지도 말고 어디 투자하지도 말고 이제 누구 못 믿어. 내가 까먹는 건 인정해도 내가 누구한테 주고 나서 이제 본인도 불안해서 못 사니까 네.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가셨으면 좋겠고 눈물바람 걷어야 되니까 눈물바람 같은 것도 걷었으면 좋겠고 많이 절공약 많이 초 많이 빌어요. 초 켜놓고 왜냐면 우리 쪽이랑 같은 사람한테도 복을 분명히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사람이고 사람으로 상대를 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아를 가야 돼. 이랬지 아까도 어떤 재주나 여성적으로 이미용이라든가 뭔가를 했었으면 좋은데 안 맞아 스타일상 정말 어디 가서 퍽퍽퍽 걸어야 되고 내가 톡톡톡톡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 괜찮다 하셔. 다시 시작이라고 해. 용기가 시작의 반이고
또 시작이 용기가 반이야. 또 생각한 대로 움직이실 양반이야 본인이. 네. 우리처럼 점을 본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 생각을 좀 많이 믿으시기 때문에 나도 그 고지 꺾고 싶진 않아요. 네. 그러니 건강만 하시란다. 건강적으로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통, 염증. 아. 염증, 통. 잘 관리하는 것 같은데도 네. 은근슬쩍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의 위로가 많으시기 때문에 아프면 병원을 가. 아, 네. 신체상 아프면 병원을 가시고 기운상 아프면 무당으로 와. 무당집에 와. 그렇게 딱 분리해서 가셨으면 좋겠고 가끔 4개의 뇌가 넘어가. 그게 있어요. 그럴 때 쫙 이제 아리까리 할 때 들어와서 어떤 걸 좀 시현님한테 여쭤보고 그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조금 돈 욕심이 조금 있어서 많아. 조금이 아니야. 미안한데 제 노후는 좀 어떻게 좀 제가 노력만 열심히 한다면 좀 평탄 남자 잘 만나. 너는 남자한테 네. 돈을 받을 사람 주지만 남자한테 돈을 줄 사람이니까 안 믿다가 아니요 저는 이러다가 나도 모르게 그러니 그렇게 돈 나갈 땐 푹 하고 나가. 돈 잘 모아. 그리고 누가 내 돈 탐나는 건 꼴 못 봐. 그리고 누가 나이가 돈 빌려줬는데 주지도 않거니와 응?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있지는 않아. 언니가 독할 것 같으면 정말 악순이야. 정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지는 않지만 몇 없어. 네, 맞아요. 근데 웃으며 다녀. 되게 사람 많은 것 같아. 맞아요. 응? 근데 그렇지 않아. 내가 내 사람을 너무 잘 하려고 하니까. 너무 잘 지켜가고, 어? 그래도 너무 잘 살으려고 하니까. 또 남 생각을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니까. 그게 화가 될 수가 있다. 본인이 본인을 믿으면 본인만 믿어. 알겠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렇게 가다가 문성원도 있어. 있어.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지금 죽을 똥 살 똥은 아니야. 요 정도에서 불리면 돼. 어? 재테크를 한다든가 주식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복은 없어요. 정확히 기대해줄게. 그러니 돈 벌어서 장사해서 사업이 나아지면 자금만 얻는 나아지면 또 청약 뭐 이런 걸로 해서 늘려가. 그럼 나중에 내가 현금의 부자보다 문서의 부자로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45 올해 문서를 얻어서 이동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내년 후년에도 운세가 좋다. 내년에 시작해서 후년에 후년이 혼자가 됐고 하면 그래도 운세가 47이라고 들어와. 그때는 좀 어떻게 그 운이라도 불러일으켜 놨으면 좋을 것 같아. 그때 가서 지금 당장 뭐 딱히 필요한 그런 건 없어. 뭐가 뒤집어져서 이혼을 했니가 아니라 둘이 너무 안 맞아서 여태까지 그런 하고 온 거야. 그래요. 그러면 저는 남자복이 없죠? 내가 물어볼게. 그 남자복이 본인이 바라는 남자복이 어떤 복을 얘기하는 거야? 없다고 하면은 실망하니까 자 본인이 어떤 남자를 바라보면서 남자복이 없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나 좀 내가 물어보자. 저는 그 원래는 이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 진짜 저한테 사랑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이제 우연치 않게 이렇게 마음에 들어와서 인연이 됐는데 사실 이 친구하고도 미래를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좀 흔히 주변에서 말하는 좀 조건도 좋고 뭐 마음도 좋은 이제 그런 남자는 그런 남자는 없어요. 그런 남자의 복은 없고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남자의 복은 있어. 아 남자들 들으면 언니한테 기대. 네. 의지. 네. 내가 만들어야 돼. 그냥 내 말 들어하고 내가 이 사람이 성실하고 나 위해주고 여자로서 이뻐 이뻐 하시면 귀여워. 지금 이 친구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키우라고. 그래서 아까 그랬지. 안 믿는 사람이 눈에 코깍지가 씌면 내가 해줄게. 내가 할게. 너는 그냥 네가 운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안쓰러우니까. 그리고 혹 하고 나갈 수 있는 게 있다고. 제가요? 그럼 내가 나갈까? 아니요. 그럼 이 친구하고도 제가 인연은 어찌됐건 인연은 아닌 거잖아요. 인연은 아닌데 언니가 마음 되게 강한 것 같지? 못 자르듯이 못 잘라요. 네.
가능하고 싶은데 조금 진짜 뭐 결정이 필요할 때는 조금 되게 자 결정이 필요할 때 그때 와. 이 사람이랑 살아보겠다 싶을 때는 와. 단 버릇은 드리지만 어떤 버릇이? 너무 나한테 의지하고 살아가게끔 아. 남자가 남자 구실을 해서 가서 돈 벌어올 수 있게끔 만들으라고 언니 옆에 오면 언니가 워낙 나름대로는 꼿꼿한 게 있고 사주팔자가 드세다 보니 남자의 사주다 보니 네. 옆에 들어오면 깽깽을 하다 보니 내가 안으려고 하지 말라고 정말 키워서 다 버리고 그게 남자 보일 수도 있어 그걸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가 틀린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야 본인이 정말로 돈이 많아 능력도 좋아 근데 조강기차처럼 어머어머어머 이러고 살아가래 하겠어? 못하지 네. 네가 돈 미안해요 우리 기준님이 돈 벌고 살아가겠지 네. 그치? 네. 그러면 남자 보기 그건 그건 상상해서 버려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를 알아주고 내가 좋아서 만나면 그게 내가 남자복이겠지? 나를 안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보다 돈 써가면서 그치? 네. 키울 싸주라고 남자한테 돈을 베풀든 뭐를 하면서 키울 싸주라고요 그러니 그게 남자복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물어본 거야 도대체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신 남자복을 이 무당이 뭐 어떻게 뭐 벤짓한 놈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아니면 어디서 트렁크에 돈다발 들고 있는 놈이 들어와야 된다고 해야 돼? 돈은 언니가 벌어 남자도 언니가 키워서 만나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년 정도에 사업을 하실 것 같으니까 네. 움직이셔서 좀 요모조모 이것저것 시장 조사 좀 하시고 분석 좀 하시고 그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상! 네. 대표님!